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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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무튼 무당이 됐을 때 네.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네. 친척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인정을 별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재밌는 썰이라든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솔직히 집안 식구들이 좀 외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리고 다 저보다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네가 뭐 나이도 어리고 네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데 네가 뭔 손님을 점을 보고 조언을 해주냐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저를 무당으로서 인정을 해주기까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걸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처음에 제법당에 와서 아버지 약간 눈물을 비치시면서 절을 하셨거든요. 나는 너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 줄 몰랐다. 끽해야 1, 2년 하고 말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제사 때였어요. 저희 친할아버지 제사 때 갑자기 이제 저도 여자이지만 저희 집은 여자들도 절을 하게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저희가 장손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밑에 우리 아버지 장손인데 제가 장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 제사 이런 것들 참석을 되게 많이 하고 어렸을 때 많이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찰나에 다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자리가 좁아서 뒤에 서 있는데 갑자기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작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작은 아빠 다리 조심하래요. 다리 몽둥이 뿜질러진대요. 다리 몽둥이 뿜질러진대요? 네. 아니요. 다리 몽둥이 뿜질러진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진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 자기 다리 몽둥이 뿜질러진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순수하게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다리 몽둥이 뿜질러진대요. 또 한 번 이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완전 똥심 표정으로 나 얼마 전에 다리 다쳐서 안 그래도 아팠는데 괜찮아 안 뿜질러졌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집에 다 제사 지내고 집에 갔는데 할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가 난리가 났대요. 너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짜증이 나고 재수가 없고 자기 다쳤는데 그 다친 건 모르고 다리 몽둥이 뿜질러진다라고 얘기했다고 너 다시는 식구들한테 뭔 얘기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나는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태어난 말인데 왜 나한테 뭐라 하냐 그래 알겠어요 하고 우리 아빠까지 전화를 받아서 아빠도 저한테 뭐라고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되게 속상했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왜? 6개월 뒤에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그래서 전화 받았죠.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 왜 오랜만이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말대로 내 다리가 부러졌다. 네가 할머니한테 무슨 전화를 받고 나한테 나쁘게 한 거 아니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처음 내가 왜 그렇게 해요? 무슨 내가 나쁜 무당이냐? 뭐 내 말 그렇게 무시했다고 내가 그런 거 하겠냐?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뒤에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네, 거기가 끊어지고 뒤꿈치가 박살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거의 1년을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 뒤로 제사 때라든가 설날 때 추석 때 오시면 저 완전히 무시를 안 하시고 인정을 무당으로서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자반하고 뭐 이걸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물어를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내리자마자 진짜 갑자기 생각난다. 저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왜? 저랑 엄청 싸우고 집에 간 날이 있었어요. 엄마랑 별것도 아닌데 저는 무당으로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고 엄마는 그냥 저를 딸로서 보면서 막 욕을 하고 이제 원래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욕도 할 수 있잖아요. 욕을 하고 이제 집을 막 쾅 문을 닫고 신당에서 집을 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한 15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그래갖고 엄마 왜 그래? 이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고 나가서 나 벌받았나 봐.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내 앞에 갑자기 간판이 탁 떨어져서 자기가 그걸 맞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내 핑계를 대? 이랬더니 내가 너한테 죽이려나 이랬잖아. 자,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말 안 할게.
그러고선 그랬던 썰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돼요? 네. 아무튼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식구들이 안에서 인정을 해줘야 무당들도 밖에서 손님들이 손님한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부터 썩이 죽고 이게 깎이면 밖에서 손님들이 아무리 와서 이런 말 해도 잘 길을 못 내세워요. 그러니까 좀 인정을 해주고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게 식구들이. 지금은 안 그래요 저희 식구들. 저희 다 이제 무당으로서 이렇게 해요. 저희